중국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감시 및 검열을 아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리방아벽, 공식 명칭으로는 금순공정이라 불리는 시스템으로 말이죠. 중국 정부는 이 말리방아벽으로 체제 안정에 위협적인 수많은 해외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야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차단 중에 있죠.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지 등 주요 해외 뉴스 사이트들도 막고 있습니다. 국내 웹사이트 중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등이 중국에서 수시로 전면 차단되는 사태를 겪고 있는 중이죠. 국내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도 말리방아벽에 의해 수시로 차단되기 일쑤입니다. 말리방아벽 시스템은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 적용돼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공존시킨다는 일국양제의 원칙으로 홍콩과 마카오만이 말리방아벽에서 자유로운 도시이죠. 그래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도 마찬가지로 엄연히 중국의 영토인 만큼 인터넷에 대한 감시 및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2019년 당시 홍콩 경찰은 반정부 시위를 기록한 웹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리방아벽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일까? 때는 중국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통신이 급격하게 발달하던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민주당 당원들은 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중들 사이에서 점차 지지도를 올리고 있던 중이었죠. 때문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공산당은 민주당 당원들을 국가전복제로 대거 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민주당 당원들의 수단이 되었던 이 인터넷을 검열 및 감시하는 말리방아벽 시스템도 구축하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5년 뒤인 2003년 말리방아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리방아벽은 중국 국민들의 댓글 및 채팅 내용까지도 전부 실시간으로 검열 및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서는 펑사이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글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에서도 펑사이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상대방에게 전송조차 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펑사이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성 테니스 스타입니다. 그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2013년 윈블던 여자 복식에서는 우승, 프랑스 오픈에서도 정상에 오르면서 세계 1위가 되었죠. 때문에 그녀는 14억 중국의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 영웅 펑사이가 2021년 12월 2일 밤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게시하였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장가오리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폭로글은 올린 지 약 20여 분 만에 삭제되었죠. 이후 중국의 SNS와 메신저 등에서는 펑사이가 들어간 단어를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고위 공무원의 성폭행 논란이 자칫 중국 정부의 지지도에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 검열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인터넷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기관만 무려 60여 곳이 넘을 정도이죠. 또한 시진핑은 2013년부터 사이버 공간 전담 부서를 창설하여 직접 보고를 받을 정도로 체제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리방아벽을 우회하여 검열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VPN도 규제를 가하려고 하고 있죠. 2021년 12월 14일 중국 정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말리방아벽을 우회하여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에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10배 이하 혹은 관리자의 경우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 면허를 박탈한다 라는 내용의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말리방아벽을 허물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중국의 장자궁 전 기자를 18개월 형에 처하게 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중국의 말리방아벽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럽하우스 사태를 예로 들 수 있죠. 클럽하우스는 오디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SNS인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 여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 들어간 것이었죠. 그러면서 몰려 들어간 중국인들은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문제, 홍콩 보안법 문제 등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에 대해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였습니다. 참고로 클럽하우스는 이미 가입한 사람으로부터 초대만 받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해외 계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싶은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해외 계정 하나가 무려 하나 약 7만원에 거래가 될 정도였죠. 그만큼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알 권리 등이 매우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중국 정부는 다시 말리방아벽을 이용하여 클럽하우스도 차단시켜버렸죠. 과연 중국 정부는 14억 국민을 말리방아벽으로 언제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의지는 결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넷플릭스를 통제하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을 14억여 건이나 다운로드한 것처럼 말이죠.